이런 거는 뭐 전혀 저기가 없고 애가 근데 되게 밝아요. 너무 긍정적이고. 잘생겼어요. 엄마 닮았나 보죠. 근데 저는 네. 정말 제가 이거 처음 얘기하는데 남편한테 너무 고마운 게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친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. 애가 집에서 다쳤거든요. 그리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엄마랑 애가 있다가 애가 그냥 소파에서 낮은 소파에서 톡 떨어졌는데 그렇게 큰 그게 됐는데 이거는 애들은 엄마 잘못이라 그러더라고요. 근데 병 무난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 친한 친구가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마음에 그 얘기가 나는 상처가 됐고 참 그렇더라고요. 근데 남편은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니 뭐 애가 다쳤거든 뭐 그런,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고요. 근데 뭐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술을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 이전에 벌써 이미 이건 분위기가 좋아 좋은 분위기가 좋았는데 원래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맞췄어요. 사람을 좋아해서 그렇죠. 술은 안 좋아하는데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 안에 술이 있어서. 네. 근데 남서방님 되게 네. 멋지시다. 그러게요. 아, 괜찮은 네. 사람이에요. 호인인 것 같아요. 호인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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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엇보다 저렇게 그 강아지 저렇게 막 너무나 이뻐하는 저런 자상한 아빠가 있으니까 네. 예. 강아지만 이뻐요. 마누라는 별로 안 이뻐요. 개 좋아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집에 저 조그만 개가 아니지만 골든 리트리버라고 큰 개 냉인견을 키우는데 그 개를 함소방님도 같은 거 키우고 그래요? 너무 반가워요. 암놈이야 순놈이에요? 우리 순놈이요. 우리 암놈인데. 근데 우리는 안 돼요. 잘랐구나.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우리 진짜 종자 좋은데. 그래요? 그래서 저는 그 개를 보통 뭐 일주일에 한 번, 열흘에 한 번씩 씻겨주거든요. 네. 애엄마가 보면서, 아휴,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씻어주더니. 걔는 이제 개 좋아하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. 야, 개한테 하는 거 반만이라도 진짜 그렇죠. 상 배우자한테 해주면. 어떻게 해서 하세요? 예? 네? 왜 사세요? 잘랐을까요? 아니 그렇게 정 안 붙이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? 정이 저 그게 정이에요 정. 정. 그게 정인 거야. 표현의 아니 왜냐면 이제 결혼 10년이 넘어가면 애정에서 애는 없어지고 정이 남아요. 표현을 안 해도 다 아는 거야. 그렇죠. 미운 정, 고운 정이 네, 따르잖아요. 심어요. 아이고. 어? 쉬다. 어? 엄마 여기 씻으면 안 돼 저기다. 어좀씻 하나. 일로와. 얘 일로와. 이야. 왜? 한자로 그러게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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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프라이버시를 그리기도 소리가 굉장히 큰데요. 많이 참았나 봐요. 어느 분을 줘서. 이거 가자. 예. 감 따로 갈 거야? 너 커가지고 처음이다. Let's go move. 자 어디 오세요? 저 아니야 저 가 저리. 노란 게 이거 따 요거 그 딸 때 어디 따냐면 이렇게 봐봐 여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익은 것만 유 먹을 것만 따갖고 가자 조심 유야 일로 와봐 홍시 우와 할머니 밥 빨려 우와 홍시 됐네 아 입만 돼 입만 아이고 이뻐라 이야 진짜 이쁘다 너무 잘 먹네 그만 먹어 더 먹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야 얼마 없어 야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이런 거 있나? 자기 먹을 게 없다 진짜 애다 좋아요 저는 그거 쳐다봐 주지 더 달라고? 진짜 예쁘다 야 없다 진짜 여기 또 있다 요 홍시 됐다 집에 가서 먹게 여기 담아 깨지니까 담아 좋아 유야? 다
여기도 있어. 살림꾼이네. 저기도 또 있다죠.